안녕하세요. 야생아꾼님, 늘 오늘은 제가 더 어제보다 한발 웃음이 나옵니다. 오늘은 아바타를 할인합니다. 아바타 특별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아바타도 근데 많지도 않습니다. 아우, 이 아이들은 제가 얼마나 아주 심사숙고해서 들어왔는지도 모릅니다. 향기 있는 난이 얼마나 원으로 많은지. 저희 야산에 있는 은목소, 금목소가, 와, 향기 정말로 아주 진합니다. 제가 등산할 때마다 얼마나 진한지, 무명나디였다. 향기는 아주 끝내주지요. 얘도 세 개밖에 없고요. 아주 큰꽃 옐로우킹. 아우, 얘도 향기 좋습니다. 얘는 지금은 오늘은 세대는 마감이 된것 같고요. 세대는 마감이 됐고 두 대만 있네요. 두 대는 2만 원 하겠습니다. 큰꽃 옐로우킹 두대 2만 원 하겠습니다. 절골 소심이 얘들도 정말 다른 데서 만날 수 없는 특별 할인 가격들이지요. 그리고 아주 오늘은 향기 있는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꽃님들. 마당 정원에서 향기, 베란다 정원에서도 향기, 향기에 취할 정도로 저는 야산에 가도 향기, 향기에 취할 정도로 많은, 아우, 얘도 봐보세요. 얼마나 예쁜데, 향기도 또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꽃도 잘 올라오죠. 아, 핑퐁국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핑퐁국화 제가 이렇게만 있는 줄 알았더니, 땀땀땀해서 핑퐁국화 이렇게 좀 커져가는 핑퐁국화. 그리고 또, 아바타, 청 아바타, 아니 불, 어, 불, 어, 청, 아니 블루, 하늘 아바타, 보라 아바타. 그리고 얘는 두대 카틀레야, 두대 카틀레야, 옐로우 킹 카틀레야 2대 2만 원, 얘도 2대 카틀레야 2만 원. 아우, 자네 제가 처음부터 할인 들어갑니다. 자네 꽃 오래 가고 향기 정말 좋죠. 얘는 아주 대폭 할인 들어가 버렸습니다. 향기 있는 골드허접난, 향기 있는 골드허접난이지요. 아주 향기가 아침부터 얘는 진하답니다. 언더랜드도 얼마나 향기가 진한지 모릅니다. 언더랜드 꽃 아주아주 아주 오래가죠. 딱 언더랜드는 두개 들었습니다. 바이텍스는 마당에서 향기 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얘는 꽃이 수개월 핀답니다. 보라색 바이텍스입니다. 제가 얼마나 여기저기서 향기가 나는지 지금 아주 향기에 아주 우리 꽃님들한테 향기까지 담아드리고 싶을 정도로 향기가 난답니다. 얘는 이제 봄의 향기가 나겠지요. 그리고 아우, 동백, 동백 아주 연중 핀다는 동백이랍니다. 그리고 스토케시아, 얘들 두개 내년에는 하나당 12,000원 정도 갈 겁니다. 벌써 꽃대 물려있는 애들도 있어요. 아우, 그리고 바닐라 수국 쌍대, 오늘은 바닐라 수국 쌍대가 두 개에 만 원이랍니다. 그리고 또, 또 우리 꽃님들, 이 아이들, 핑크 말발돌이 두개 8,000원. 아우, 얘 봐보세요. 갈수록 꽃이 많이 피죠? 정말로 멋지판이 얘가 만 원이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입고 있나 했더니, 얘가 만 원이 맞은 것 같습니다. 아우, 예뻐요. 엔젤로니아. 그리고 안시리움. 아우, 얘는 큰꽃 허접난이라, 얘 봐보세요. 와, 만다빌라. 얘 진짜 아주 큰 아이인데 아주 저렴하게 나갑니다. 바이텍스, 바이올렛. 아주. 그리고 또 얘는 만병초, 만병초죠. 만병초 꽃. 아, 예쁘죠. 만병초도 얘들 안전 할인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제가 그린 아스파라거스가 있었고, 얘네 이런 그린 아스파라거스. 아, 이거 어떡하나. 그린 아스파라거스가 있었죠. 그린 아스파라거스는 모두 마감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보라 아스파라거스 판매 들어갔습니다. 보라 아스파라거스는 내년에 바로 식용 가능한 촉들 올라오는 아이들이랍니다. 조생정으로 굉장히 빠릅니다. 이 애들은 내년에 바로 올라오는 보라 아스파라거스. 얘들은 아주 심어 놓으시면 봄부터 가을까지 따 드실 수 있고요. 보라 아스파라거스 6개 3만 원인데요. 한개더 드려서 7개 3만 원. 택배비는 따로 있습니다. 그린 아스파라거스 다 마감되었답니다. 그리고 이쪽을 또 가보면 하이트핑크 셀릭스. 얘들은 이 가격에 만날 수도 없는 율마 12,000원.
티버치나 보라보라보라 우리 보라보라 그리고 몬스테라도 얘들 아주 전에 많이 들어갑니다. 정말로 향기가 여기저기서 아주 어마어마하게 나니까요. 진짜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짜로 향기 진동하고 있어요. 저희 지금 아 얘 오렌지 자스민 나가 얘는 판매됐죠. 그런데 얘에서도 아주 진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렌지 자스민 나 아주 진동하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부터 우리 꽃님들에게 향기 진동하는 아이들과 또 예쁜 꽃들 정말 오늘 난들 할인 많이 들어갔고요. 기존에 있는 우리 꽃들도 할인 정말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오늘 꽃 주문하시면 꽃님들 오늘 꽃 주문하시면 오늘 아니면 내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우 여점나니 이렇게 향기가 진할 수가 없어요. 얘는 정말 향기 진하답니다. 체리아스타 2024년 10월 15일 화요일 오전 방송입니다. 010-6284-8558번으로 꽃 좀 받고 있습니다. 택배비는 4,000원이랍니다. 도서 지역은 7,000원이랍니다. 체리아스타 바로 할인 들어갑니다. 체리아스타 우리 받아보신 분들 아우 영상 보다 보니 커요 라고 하셨던 체리아스타 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오 베고니아 베고니아 얘들 분 좋죠. 오늘 굉장히 할인한 아이들 많습니다. 베고니아 이 아이들 9,000원이랍니다. 베고니아 9,000원입니다. 그리고 노랑 장미 아우 이 아이들 아우 얘는 노랑 장미 향기 있는데요. 향장미는 아니랍니다. 노랑 장미 분 굉장히 큽니다. 노랑 장미도 9,000원이랍니다. 오늘 모두 이 아이들 다 할인 들어갔습니다. 천국의 계단도 오늘 할인했습니다. 아주 오늘 할인한 아이들 정말 많습니다. 4,000원이랍니다. 플렌바고 아주 하늘을 닮은 꽃 1년에 여러 번 보실 수 있는 플렌바고 이 아이들 9,000원입니다. 골드피라미 제가 잘라서 보내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골드피라미 니네들 정말 정원에 아주 하랍니다. 진짜로 정원에 한한 가을 정원에 한한 골드피라미 26,000원 정도 했던 아이들 만원이랍니다. 골드피라미 만원. 그리고 거리아스타 아우 이뻐요. 거리아스타 아주 정말 예쁘답니다. 거리 아스타 1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서양동백 오늘 향기 있는 아이들이 10가지가 무려 넘습니다. 서양동백 꽃 다글다글 정말 많이 달렸습니다. 서양동백 2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어우 얘들 하이트동백입니다. 하이트동백 이 아이들 28,000원이랍니다. 꽃핀 노즈마리 아주 꽃핀 노즈마리 오늘 마당 정원에서도 베란다 정원에서도 향기 가득한 아이들 10가지 이상 됩니다. 6,000원이랍니다. 노즈마리 마당 정원 천하금 이 아이들 특이랍니다. 엄청나게 꽃대 많고 무늬도 정말 예쁩니다. 무늬 그 약간 뭐랄까 더 저렴한 아이 있었는데 키가 크고 걔들은 무늬가 하나도 안 예뻤어요. 정말로 얘는 진짜 특입니다. 천하금 예, 완전 할인한 가격입니다. 28,000원이랍니다. 철골소심도 완전히 꽃대 이렇게들 많고요. 이 아이들 철골소심 꽃대 많습니다. 이 아이도 특입니다. 철골소심도 이 아이도 정말 할인 가격입니다. 2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핑크난 제가 달팽이가 먹었어요 라고 뒤쪽에 보시면 세대 핑크난 11,000원이랍니다. 세대 핑크난 11,000원 엘로 향기 정말 좋습니다. 지금 막 풍겨주고 있어요. 엘러우 큰꽃 엘러우 3대는 나갔고 이제 2대 있습니다. 2대 2만원이랍니다. 2대 2만원이랍니다. 우리 꽃님들이 매우 좋아하신 얘는 꽃이 향기가 진동하는 아이들 다 진동한다고 해서 큰일 났네. 그럼 어떤 아이가 진동 안 하는 거야? 이 아이는 향기 진동을 안 합니다. 무명 나디아타 13,000원이랍니다. 무명 나디아타 얘들 무명 나디아타입니다. 13,000원입니다. 무명 나디아타 향기 진동합니다. 아바타 할인합니다. 이야 정말로 좋습니다. 이 아이들 아바타 36,000원 이상 가는 아바타랍니다. 거의 4만원 가는 아바타입니다. 이 아이들 이렇게 완전 하늘색 보라색
아우, 예뻐요, 예뻐요. 29,000원씩이랍니다. 모든 것은 입금 순서에 따라 해드리고 있고요. 하나둘 있는 아이들은 입금 순서에 따라 해드리고요. 오늘 또 꽃도 많이 주문해 놓으셨는데요. 추가 박스 찾기는 가능하시답니다. 추가 박스 찾기가 택배비는 최소 3만 원 이상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돈도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대입니다. 어돈도 여덟 대, 어돈도 여덟 대, 25,000원이라면 딱 하나 있습니다. 어돈도 여덟 대, 25,000원이랍니다. 어돈도 향기 있고 수개월 가는 아이랍니다. 25,000원이라면 딱한개 있습니다. 아우, 예뻐요. 이 아이들은 두대 카틀레아 2만 원이랍니다. 큰 꽃, 엘로킹도 2대 2만 원. 이 아이들도 2만 원. 향기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꽃집 있는 것까지 해서 제가 2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넷, 정말로 얘들 향기 좋죠? 향기 정말 자넷 좋습니다. 꽃 오래 가는 아이들, 자넷. 이 아이들 아주 대폭 할인했습니다. 18,000원 정도 가는 아이들, 14,000원이랍니다. 카틀레아. 14,000. 카틀레아가 오늘 몇 가지예요? 카틀레아 종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인가? 모르겠다. 아이고, 꽃님들 받으신 분들, 제가 향기 없는 아이였으면 벌써 저한테 연락이 오셨을 거예요. 아우, 향기도 없는데 왜 향기 있다가 했어요? 라고. 그쵸. 근데 향기 아주 아주 좋습니다. 이 아이들. 향기 고울도 허접난 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얘들이 꽃이 매우 오래 간답니다. 아우, 이 아이는 뭐 수개월 가는 아이죠. 언더랜드는 수개월 가는 아이들, 이 아이들 2대씩 있는 아이들, 얘들도 정말 저렴합니다. 올해는 꽃이 대부분 다 비싸답니다. 왜냐하면 농가에서 이제 꽃을 많이 안 키운답니다. 16,000원이랍니다. 저도 염려는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꽃들이 아주 아주 매우 다 비싸진다고 하네요. 이제 농원에서 꽃들을 잘안 키우신다고 하시네요. 바이텍스 향기 정말 좋습니다. 얘 6만 원인데요. 야생한데요. 보라색 꽃인데 수개월 꽃이 핀답니다. 이 아이들 바이텍스 이 아이들라고 성장도 빠릅니다. 49,000원이랍니다. 판매되지 않으면 저희가 심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또 삽목해서 저희도 가족 나누기 해야 되니까요. 라일락. 핑크 라일락이랍니다. 내년 봄에 보실 분들 핑크 라일락 32,000원인데 22,000원이랍니다. 내년에도 32,000원 갈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동백. 아우, 얘는 수개월 또 사계 동백인데 연중개화 한답니다. 이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연중개화. 연중개화랍니다. 연중개화 32,000원. 스토켓입니다. 스토켓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꽃들 이리 봐보세요. 꽃도 맺혀 있어요. 여기도 꽃 맺혀 있어요. 그런데, 그럼 어느 정도 건강한 아이고, 어느 정도 컸다는 정도 알수 있겠죠. 스토켓이 두개 8,000원인데, 야생합니다. 그런데, 스토켓이 꽃의 매력, 우리 꽃님들이 굉장히 또 좋아하실 때, 봄부터 아주 늦게까지 꽃을 피지요. 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어우, 이렇게 쌍대로 보실 분들, 이렇게 쌍대로 보실 분들, 이 아이들, 쌍대 수국 두 개, 이렇게 쌍대입니다. 제가 다 잡아놓았습니다. 이제 쌍대 두 개, 만 원이랍니다. 그리고 노두개씨는 정말로 이 아이들은 아주 오래된 아이들입니다. 노두개씨 8천 원이랍니다. 그리고 제가 칼란디바 다 얘들은 수영 잡아놓았습니다. 4천 원이랍니다. 예목대로 핑크 말발돌이 얘도 내년에 하나는 만원 이상 가지요. 두개 8천 원이랍니다. 스피겔리아 이렇게 꽃이 많이 핀답니다. 얘 매력 아주 꽃이 피고 지고 계속 하는 것 같네요. 얘가 분이 크면 이렇게 많이 꽃이 피나 봅니다. 18,000원이랍니다. 신품. 아우, 약간의 얘는 향기는 있습니다. 완전 진한 향기는 안 나오는데요. 어우, 제법 진합니다. 아우, 신품. 엔젤로니아 향기가 제법 진합니다. 얘들 만 원인데 7천 원이랍니다. 그리고 안시리움 하나 있습니다. 6천 원이랍니다. 그리고 항호접 이 아이 카시아 15,000 원이랍니다. 만다빌라입니다. 만다빌라 아주 이렇게 수영 예쁘게 잡으셔서 이렇게 딱 하나 들었습니다. 18,000 원이랍니다. 가늠주 이 아이들 17,000 원인데요. 14,000 원이랍니다.
바이올렛. 바이올렛 이렇게 이렇게 두 개. 7,000원이라 합니다. 바이올렛 두개 7,000원. 노랑 구절초 세개 만원이라 합니다. 만다빌라 이렇게 있는 아이들 28,000원이라 합니다. 요번에 말씀드렸던 아스파라거스 이 아이들 보라 아스파라거스라 합니다. 내년에 식용 가능한 이런 척도로 올라옵니다. 이 아이들은 아주 내년에 그리고 7개의 택배비까지 34,000원이라 합니다. 그리는 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얘네 핑크 샤프란 얘들 이렇게 있는데 3개 만원에 드리겠습니다. 핑크 샤프란 3개 만원에 드리겠습니다. 한 분이 해당될 것 같네요. 마타피아 4,000원이라 합니다. 해피블루 4,000원이라 합니다. 그리고 아주 내년에 이렇게 예쁘게 보실 분들 화이트핑크 셀릭스 얘들 만원이라 합니다. 오늘 애목대 이렇게 있습니다. 애목대 율마 이 아이들 12,000원이라 합니다. 이 가격은 만날 수 없습니다. 얘들 2만원 정도 하는 아이입니다. 티보치나 아이고 티보치나 예쁘지요. 티보치나 아주 번졌습니다. 대티보치나 이 아이들 대티보치나 23,000원이라 합니다. 몬스테리아 몬스테리아입니다. 몬스테리아도 아주 좋습니다. 몬스테리아 9,000원이라 합니다. 청아숙부쟁이 얘는 4개 만원이라 합니다. 익소라 아주 오래된 익소라 묵은둥이 11,000원이라 합니다. 그리고 하이트구페아는 꽃을 1년 내내 보실 수 있다고 하지요. 9번 핀답니다. 8,000원이라 합니다. 용담입니다. 핑크 용담 있고요. 블루 용담 있는데 핑크 용담 마당종원에 심으실 걸 블루 용담 이렇게 나오는데요. 각각 9,000원씩이라 합니다. 용담 9,000원씩이라 합니다. 그리고 부겐베리아. 부겐베리아도 꼭 피고지고 하지요. 부겐베리아 얘들 12,000원이라 합니다. 부겐베리아 덴드롱이라 합니다. 덴드롱 이 아이들 덴드롱 이렇게 있는 아이들 덴드롱 3,000원이라 합니다. 그리고 핑퐁국화 아우 봐보세요. 핑퐁국화 아우, 너무 예뻐요. 마당정원에서 월동되는 핑퐁국화 22,000원이라 합니다. 그리고 동백이 아니라 무늬 맹문동 아우 얘는 큰 나무 밑에 심어 놓으시구나. 그러면 너무너무 예쁜 아이 15,000원이라 합니다. 발렌타인이라 합니다. 발렌타인 초코향 발렌타인 초코향 발렌타인 이 아이 12,000원이라 합니다. 장미철쭉 얘들 장미철쭉 아우 예쁘죠. 장미철쭉 예 이렇게 꽃을 보실 분들 장미철쭉 11,000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벤자민 이 아이 6,000원이라 합니다. 사색 칼란디바 아주 꼭 계속 보실 수 있는 사색 칼란디바 12,000원이라 합니다. 그리고 화이트 샤프란 마당정원에서 심으실 분들 2개 6,000원입니다. 그리고 니시안서스 이 아이들 9,000원이라 합니다. 그리고 거리아스타 예뻐요. 거리아스타 너무 예뻐요. 거리아스타 이렇게 있습니다. 12,000원입니다. 원이랍니다. 지브라랍니다. 지브라는 얼룩말처럼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는 이렇게 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봄부터 시작해서 늘 가을까지 이렇게 아주 멋진 난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꽃대는 이렇게 지금 현재 올라온답니다. 근데 우리 꽃님 한 분에게 제가 얘 아이들도 설명을 해드렸어요. 지브라는 꽃보다는 잎을 보는 그라스기 때문에 잎을 보는 그라스가 두 가지가 있지요. 흰줄무늬 억새. 이렇게 흰줄무늬 억새 그라스 8개 만원, 지브라 8개 만원. 이 아이들은 마당 정원에서 봄부터 늦가을까지 꽃을 보는 것보다 이렇게 난 같은 느낌을 받는데요. 이렇게 키 작고 낮게 키우는 방법. 이 아이들 이렇게 보시면 이제 꽃대가 올라오고 있답니다. 역시나 지브라도 마찬가지. 얘들 저희가 보시면 여기 밑에를 이렇게 보시면 이 아이들 저희가 밑둥 이렇게 잘 넣으신 거 보이시죠?
이렇게 1년에 이렇게 장마 올라갈 때 얘들 잘라주시면 아주 예쁘게 이렇게 보실 수 있답니다. 지브라도 역시나 마찬가지랍니다. 금세 새 잎을 올려주면서 아주 마당정원의 난 같은 느낌. 꽃보다 잎을 보는 그라스랍니다. 그리고 저희 마당정원에 아주 웅장한 50대 이상 올라오는 판파스 그라스. 얘는 10년 정도 됐지요. 이런 판파스 그라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시나 판파스 그라스도 키 낮게 키우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는 아주 풍성하게 꽃이 많이 피는데요. 이 아이들 약 10년 정도 돼서 50대 이상 올라오는 아이들, 이 아이들 이렇게 두 개 12,000원이죠. 대 두 개, 중 두 개, 소 두 개 12,000원. 그런데 이 아이들도 낮게 키우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꽃대 올라오기 전에 잘라줘야 된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흰 줄무늬 억새 이렇게 지브라는 줄기를 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잘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키가 너무 크다 싶으면 잘라주면 또 올라오고 가는데요. 더저토 블레인이랍니다. 더저토 블레인은 분수처럼 꽃이 피고요. 얘들은 키가, 얘는 개화 기간이 굉장히 길답니다. 그리고 키는 그렇게 크지 않고요. 그리고 얘는 하멜론이랍니다. 하멜론은 얘도 개화 기간이 아주 긴데요. 방실방실 크는 아이고, 이 아이들은 개화 기간이 길고 앞쪽에 심어 놓으시면 좋고요. 아다지오는 6월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아다지오도 분수처럼 키우는데요. 아다지오 아주 매력 있는 그라스입니다. 6월달부터 시작해서 무려 11월달까지 핀답니다. 그리고 제가 지브라는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또 그린나이트는 가을에 대하는 아주 차분한 연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흰줄무늬 역세도 영상에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핑크 무울리 모두 또 이렇게 버들맛 벤처 털수 연풀까지 있습니다. 털수 연풀, 하멜론, 아다지오, 더저토 블레인, 그린나이트, 흰줄무늬 역세, 핑크 무울리, 버들맛 벤처, 바늘꽃, 지브라는 8개 10,000원이랍니다. 하이트 물리, 지난해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이트 물리만 이 아이들 4개 10,000원이랍니다. 하이트 물리 4개 10,000원이랍니다. 판파스 그라스 제가 영상 있는 아이들도 함께 사진과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셋이요. 판파스 그라스 대세. 우리 꽃님들 아주 저희 흐드러지게 피어있을 때 꽃님들 보여드렸던 판파스 그라스 대. 이 아이들은 아주 대중소가 있답니다. 아주 깃털, 웅장한 깃털. 판파스 그라스 대. 이 아이들 대 두 개, 중 두 개, 소 두 개 이랬는데 대는 키가 3m 이상, 중은 키가 2m 이상, 소는 키가 1m 이상. 이 아이들 12,000원씩이랍니다. 대 두 개, 중 두 개, 소 두 개 12,000원씩인데요. 야생화 꽃님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늘 우리 강산 야생화는 예쁜 꽃 영상 담아드리면서 야생화 꽃님들과 늘 판매방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